신나는 동화 여행,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할 이야기는 우리를 새록새록 일깨워주는 옛날 이야기 다섯 편이랍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천냥짜리 아버지. 아주 오랜 옛날,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단둘이 사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늙으신 부모님 모시는 걸 꺼리는 사람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평생 부모님 모시고 살아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하루는 남편이 장에 갔는데 장꾼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녔죠. 자네도 소문 들었나? 돈 천냥에 아버지를 판다네. 응, 살다 보니 별일도 다 보겠네. 아무리 세상이 야박하기로 아버지를 어떻게 팔아? 듣고 보니 하도 이상해서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보았어요. 방금 들으니 아버지를 파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게 정말입니까? 정말이다 마다요. 저기 방도 붙어있는걸요. 사람들이 가리키는 곳에 가보니 과연 돈 천냥에 아버지를 판다는 방이 붙어있었어요. 그거 참. 나 같은 사람은 아버지가 없어서 아쉬워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버지를 팔아버리겠다니 세상 참 불공평하군.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내도 어이가 없는지 멍하니 듣고 있더니 갑자기 무릎을 탁 쳤어요. 여보, 좋은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아버지를 사서 모십시다. 아들도 그러고 싶지만 돈 천냥이 어디 있어야 말이죠. 우리한테는 열량돈도 없는데 어떻게 산단 말이요? 돈이야 구웠으면 되지만 그 아버지를 우리가 안 사면 얼마나 고생하시겠어요. 아버지를 팔아치우려는 아들하고 같이 사는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남편도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둘이는 여기저기 돈을 구하러 다녔어요. 하지만 아무리 돌아다녀도 돈 천냥이나 되는 돈을 선뜻 구워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도 콧방귀를 끼면서 안 빌려주고 어떤 사람은 참 좋은 일이라고 칭찬하면서도 돈이 없어 못 빌려주고 몇 날 며칠을 돌아다니다가 실망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산 밑에 못 보던 오막살이가 한 채 있었어요. 저런 집에 웬 돈이 있을까 하면서도 속는 셈 치고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집신을 삼고 있었어요. 할머니, 혹시 돈 천냥이 있으면 좀 구워주십시오. 천냥이 네 집 강아지 이름이냐고 늙은이를 놀리느냐고 야단칠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천냥은 멋에 쓰려고 그러오. 그래서 사실대로 다 말해주었습니다. 아버지를 판다는 사람이 있기에 우리가 사서 모시려는데 돈이 없어서 그런다고 말이죠. 아버지를 사면 어떻게 모시려오? 할머니가 물었죠. 저희 내외는 돈이 없으니 크게 호강시켜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성을 다하면 마음이야 편하게 못해드리겠습니까? 그러자 할머니가 돈 천냥을 선뜻 내주었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절을 열두 번도 더 하고 나왔죠. 그 길로
아버지를 판다는 집을 물어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를 팔아먹을 지경이면 틀림없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려니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법 갖출건 갖추고 사는 집이었습니다. 보아하니 형편이 그리 어려워 보이지도 않는데 무엇이 아쉬워서 아버지를 다 팔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주인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험상궂은 망나니가 나오려니 했는데 뜻밖에도 점잖은 노인이 나왔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 아버지를 판다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만 집을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찾아오셨어. 그래, 돈은 가지고 왔어. 점잖은 노인이 그렇게 나오니 더 기가 막혔어요. 아무려나 돈을 주고 얼른 불쌍한 아버지를 모시고 가려고 돈을 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은 아버지를 내줄 생각은 않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 젊은이들은 아무 쓰잘데 없는 늙은이를 사서 뭐 하려고 그러시오? 아버지를 팔아먹는 주제에 별것을 다 묻는다 싶었지만 남편은 차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내외는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외롭게 살아 평생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비록 남의 부모님이라도 정성을 다해 모시려고 합니다. 그러자 노인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제야 소원을 풀었구나. 이제야 자식을 얻었어. 그리고 두 부부 손을 잡고 덩실덩실 춤까지 추는 거예요. 웬일인가 하고 눈을 둥그렇게 뜨고 있으니 노인이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사실은 내가 바로 팔려갈 아버지라네. 내게는 자식놈도 없다네. 그 방도 내가 거짓으로 써서 붙인 게지. 내 늙음하게 하늘이 도왔는지 산삼 세 뿌리를 얻어 큰 돈을 벌었는데 그 돈으로 나 혼자 호강하며 살면 뭐 하겠나. 양아들을 얻어 외롭지 않게 살고 싶었지. 사실대로 알리면 돈에 담을 내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까 봐 그런 헛소문을 낸 거라네. 이제 바라던 아들을 얻었으니 소원을 풀었어. 이렇게 해서 두 부부는 바라던 아버지를 얻고 노인은 바라던 아들과 며느리를 얻었어요. 돈 천 냥을 구워준 할머니도 함께 모셔다가 그렇게 내시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쌀 나오는 구멍. 옛날 어느 절에서 있었던 이야기랍니다. 그 절에는 스님이 딱 한 분 있었는데 이 스님은 참 정성스럽게 부처님을 섬겼어요. 하루도 쉬지 않고 염불을 외고 불경을 읽고 이렇게 부지런히 공부를 했습니다. 어떤 때는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루 종일 불경을 읽다가 지쳐서 쓰러지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몸이 점점 쇠약해져서 나중에는 마을에 시주어 들어갈 힘도 없어졌죠. 그런데다가 먹을 양식도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밥을 안 먹고 버티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몇 날 며칠을 굶으면서 불경만 읽다 보니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겨우겨우 일어나 절 뒤에 있는 산으로 올라갔어요. 풀뿌리라도 개어 먹으려고 말이죠.
엎어지며 자빠지며 산을 오르다 보니 바위 앞에 무엇인가 허연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조그만 바위 구멍 앞에 쌀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어요. 내가 며칠을 굶었더니 헛것이다 보이는군. 처음에 스님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틀림없는 쌀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이 산 속에 누가 쌀을 갖다 놓았을까? 스님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그 쌀을 가지고 가서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니 기운이 나서 다시 불경을 읽고 염불을 외면서 공부를 했어요. 이렇게 며칠 동안 공부하다 보니 또 배가 고파졌죠. 나무 껍질이라도 벗겨 먹으려고 또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도 당했죠. 그 바위구멍 앞에 갔더니 또 쌀이 수북하게 쌓여있지 뭐예요. 며칠 전에 쌀을 얻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거 참 이상한 일이군. 스님은 또 그 쌀로 밥을 지어 배불리 먹었어요. 그 뒤로는 언제든지 배가 고파지면 뒷산 바위 구멍 앞에 갔습니다. 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쌀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으니까요. 이건 틀림없이 부처님께서 주신 선물이로구나. 내가 마음 놓고 불경 공부를 하라고 이렇게 때마다 쌀을 내려주신 게지. 스님은 이렇게 생각하고 더 부지런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절에 다른 스님 한 분이 또 공부를 하러 왔어요. 이 스님은 염불 외고 불경 읽는 것은 뒷전이고 그저 날마다 먹을 것이 모자란다고 투덜대는 게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배가 고파서야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다. 새로운 스님이 늘 배가 고프다고 불평하니 주인 스님은 전보다 더 자주 쌀 나오는 구멍으로 가서 쌀을 얻어와야 했습니다. 이틀이 멀다 하고 가는 거였죠. 그렇게 쌀을 얻어와서 밥을 많이 지어줘도 새로운 스님은 여전히 투덜대기만 했어요. 이까지 밥 한 그릇 먹고 어떻게 염불을 웬다. 주인 스님은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쌀 나오는 구멍에 가서 쌀을 얻어와야 했습니다. 새로운 스님이 워낙 밥을 많이 먹었으니까요. 그런데 새로운 스님은 아침마다 주인 스님이 슬그머니 나가 쌀을 한 대박씩 가져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절 안에는 도대체 쌀을 넣어둔 곳간이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하루는 주인 스님들을 살금살금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주인 스님이 뒷산 바위 구멍 앞에서 쌀을 가져온단 말이죠. 저기에 쌀을 모아둔 것일까? 주인 스님이 돌아간 뒤에 그곳에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고 그저 바위에 조그만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날은 그냥 돌아왔어요. 이튿날 아침 일찍 새로운 스님은 몰래 뒷산 바위 구멍 앞에 가보았습니다. 가보니 과연 구멍 앞에 쌀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어요. 옳지, 이 구멍이 쌀 나오는 구멍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구멍을 들여다보니 욕심이 버럭 솟았어요.
이 구멍 속에는 쌀이 끝도 없이 들어있겠군. 아예 이곳에 파서 쌀을 다 꺼내면 부자가 되겠구나. 욕심쟁이 스님은 곡괭이를 가져다가 바위를 깨뜨리고 구멍을 파헤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파들어가도 쌀이 나오지 않았어요. 자꾸자꾸 파니까 흙탕물이 와르르 쏟아져 나오면서 구멍은 그만 메워져 버렸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곳에서 다시는 쌀이 나오지 않았답니다. 백냥으로 살린 목숨. 옛날 어느 시골에 나무장수가 살았어요. 나무장수란 땔나무를 지게 지고 이 동네 저 동네 팔러 다니는 사람이랍니다. 이 사람이 한 해 동안 나무를 외상으로 팔고 섯 달 금은깨가 되면 돈을 받으러 다녔어요. 섯 달 금은깨가 되어 외상값을 받으러 다니는데 돈이 잘 거쳐서 모두 백냥을 받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일해서 번 돈이 백냥이었습니다. 돈 백냥을 전대에 차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강가에서 세 사람이 옥신각신 다투고 있었어요. 늙은 할머니하고 젊은 아주머니 그리고 연하문살 되어 보니는 사내 아이 이렇게 셋이서 다투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다투는가 들어보니 글쎄 서로 강물에 빠져 죽겠다고 다투더라지 뭐예요. 얘야,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느냐. 험한 꼴 볼고 사느니 강물에 빠져 죽을란다. 할머니는 이러고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제 팔자가 사나워서 이 지경이 되었으니 제가 먼저 빠져 죽겠습니다. 아주머니는 이러고 할머니, 어머니, 다 그만두세요. 정작 죽을 목숨은 제 목숨인데 두 분이 왜 이러세요? 사내 아이는 이러고 있었습니다. 나무장수가 들어보니 하도 기가 막혀 세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았어요. 대체 무슨 일로 이러시오? 대기 알바가 아니요. 가던 길이나 가시오. 아니, 멀쩡한 사람이 물에 빠져 죽겠다는 걸 어찌 그냥 두고 가겠소? 어디 말이나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눈물을 줄줄 흘리더니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내가 복이 없어. 남편 잃고 자식 잃고 며느리하고 손주 녀석 데리고 입에 불칠이나 하면서 살아가는 처지라오. 지난해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뚝 떨어졌는데 굶어 죽지 않으려고 부잣집에 돈 20냥을 구워 쓰지 않았겠소. 그게 이자가 붙어 백냥이 되었는데 갚을 길이 없어 빚 대신 어린 손주가 잡혀가 죽게 되었다오. 저 어린 것이 죽는 꼴을 보고 어찌 산단 말이오. 듣고 보니 참 딱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래, 돈 백냥 때문에 사람이 죽어요. 여기 백냥이 있으니 가지고 가서 빚을 갚으시오. 나무장수가 외상값으로 받은 돈 백냥을 몽땅 내놓았습니다. 이걸 몽땅 우리 주고 나면 댁은 뭘 먹고 살려고 그러시오? 아, 사람이 죽게 됐는데 돈이 되수요. 어서 가지고 가시오. 이렇게 해서 한 해 나무 팔아 번 돈을 모조리 줘버리고 빈 손으로
털레털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가니 아내가 나뭇값 다 받아왔느냐고 묻거든요. 오다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 다 죽어왔노라 했죠. 아이고 잘했소. 세상에 돈 백냥으로 죽을 목숨 셋을 살렸으니 그런 잘한 일이 어디 있어 하고 아내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한 해 동안 먹고 살 돈을 다 줘버렸으니 뭘 먹고 살 수 있겠어요. 당장 끼니 이을 일이 막막했습니다. 아무리 애써 나무를 바라봐야 돈은 이듬해 섣달이나 되어야 생길 판이니 도저히 방법이 없었죠. 나무 장수는 궁리 끝에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이러지 말고 어디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화전이나 파먹고 삽시다. 그래서 아내도 그러자고 했죠. 그래서 저 강원도 금강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금강산에 들어가 화전을 일구어 근근히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산밭에 감자도 갈고 옥수수도 갈고 해서 그럭저럭 살다 보니 몇 해가 후딱 지났어요. 그러던 어느 해 겨울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하늘도 땅도 하얀데 산에서 웬 늙은이가 자꾸만 뒹굴고 있었어요. 일어났다가는 자빠져서 뒹굴고 또 일어났다가는 자빠져서 뒹굴고 계속 이렇게 뒹굴고 있었죠. 기운이 빠져서 그러나 보다 하고 나무장수가 얼른 달려가 할아버지를 업고 왔습니다. 업고 와서 따뜻한 방에 누이고 죽을 수어 먹이고 나니까 기운을 차렸죠. 눈이 다 녹을 때까지 여기서 지내십사 하고 함께 살았어요. 여름 내에 가을에 농사지어놓은 감자야 옥수수야 많이 있으니 그걸 삶아먹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봄이 되어 눈이 다 녹았어요. 눈이 다 녹으니 할아버지가 나무장수를 보고 말했죠. 이제 우리 집으로 갈라네. 그런데 내가 이 집에서 오랫동안 신세를 졌으니 임자도 우리 집 구경하러 가세. 할아버지가 자꾸 권하기에 그러마 하고 나무장수는 따라 나섰습니다. 임자는 그저 똑 네 발 디딘 곳만 따라 디디고 오게. 그래서 할아버지가 앞장서 가고 나무장수는 뒤따라 갔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기도 하죠. 할아버지가 디딘 발자국을 따라 디디고 가니 글쎄 잠깐 동안 백리를 가지 뭐예요. 그저 밥 한 끼 먹을 참에 몇 백리를 후딱 갔습니다. 그렇게 몇 백리를 가다 보니 조그마한 동네가 나왔어요. 동네 한가운데에 커다란 기와집이 몇 채 있었습니다. 저기 큰 기와집으로 먼저 가 있겠나. 나는 볼일 좀 보고 갈 터이니. 할아버지가 이러고 나서 그만 간 곳이 없이 사라졌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았죠. 하는 수 없이 그 기와집으로 들어가 보니 웬 헌칠한 젊은이가 나왔어요. 길 가다가 들르신 손님이신가 본데 어서 들어오시지요. 하면서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 밥을 한 상 차려주어 잘 먹고 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나무장수가 돈 백냥으로 사람 목숨 셋을 살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젊은이가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목숨을 살려주신 은인을 이제야 만났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넙죽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안방에서 할머니와 아주머니가 달려오는데 가만히 보니 몇 해 전 강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던 사람들이지 뭐예요. 우리더러 은혜를 갚으라고 산신령님이 이리로 보내셨군요. 우리는 그 뒤로 하는 일마다 잘 풀려서 이렇게 잘 살고 있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모실 터이니 아예 우리 집으로 이사를 오시지요. 그렇게 해서 그 집으로 이사와서 나무장수와 아내는 오래도록 잘 살았답니다. 배운 사위와 못 배운 며느리. 옛날에 천석군 부자가 살았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외동딸이 있었는데 금이야 오기야 하며 아주 정성 들여 길렀어요. 좋은 옷 입히고 맛난 음식 먹이고 불면 날아갈 새라 쥐면 꺼질 새라 고이고이 길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훌륭한 사람 만난다고 갓난아기 때부터 이것저것 가르쳤죠. 글도 가르치고 그림도 가르치고 예의범절도 모두 가르쳤습니다. 글 읽는 법은 말할 것도 없고 시 짓는 법, 그림 그리는 법, 글씨 쓰는 법에다가 노래하는 법, 말 잘하는 법, 걸음 걷는 법까지 가르쳤어요. 이렇게 잘 가르쳐서 나이가 차니 아주 훌륭한 색식감이 될 수 있었죠. 이만하면 가르칠 것은 모두 가르쳤겠다. 이제 좋은 가문에 시집 보낼 일만 남았구먼. 천석군 부자는 아주 흐뭇해서 여기저기 시집 보낼 곳을 알아보았습니다. 마침 이웃 동네 만석군 집에 좋은 신랑감이 있어서 그리로 시집 보내기로 했어요. 시집 보내는 날 사돈 영감에게 은근히 딸 자랑을 했습니다. 저희 집 딸에는 어릴 적부터 배울 만한 것은 다 배웠답니다. 아마 사돈 댁에 허물이 되는 일은 없을게요. 만석군 집에서는 새로 들어온 며느리가 배울 것은 다 배웠다니까 무엇을 얼마나 배웠는지 알아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불러서 이것저것 물어보았죠. 예, 아가야. 두자니 너는 배운 것이 많다는데 그래, 뭘 배웠느냐? 그러자 며느리는 자기가 배운 것을 글 외듯이 줄줄 외웠어요. 글은 천자를 읽어도 막힘이 없고 글씨는 12가지 모양을 다 익혔습니다. 운을 떼면 바로 시가 술술 나오고 책 30권을 한 자리에서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오, 그래. 그리고? 붓으로는 못 그리는 그림이었고 하루에 10폭 병풍술을 놓습니다. 300가지 노래를 부를 줄 알고 20가지 악기를 탈 줄 알지요. 오, 그렇구나. 또 있느냐? 여자로서 지켜야 할 예의범절을 다 익혔습니다. 말씨와 앉음새, 절하고 걸음 걷는 법도 배웠습니다. 오, 또 있느냐? 며느리가 자기가 배운 것을 그만큼 일러주었는데 시아버지가 또 물으니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어요.
더 배운 것은 없었으니 말이죠. 그래, 또 없느냐? 아, 네, 그것뿐입니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뭐가 못마땅한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자기가 글 외듯이 줄줄 외는 거예요. 곡식을 익혀 밥을 짓고 갖가지 나물로 반찬을 만들어 상 차리는 법은 배웠느냐? 못 배웠습니다. 물레로 명을 잡고 배틀로 배를 짜서 중의적삼 치마저거리에 도포두루마기 짓는 법은 배웠더냐? 그것도 못 배웠습니다. 그럼 밭을 갈아 씨를 뿌리고 호미로 김을 메어 거름주고 거두어서 도리깨로 마당질할 줄은 아느냐? 그런 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혀를 끌끌 차더니 호령이 서리빨 같았어요. 네가 많이 배웠다더니 쓸모없는 것만 배웠구나. 일 중에서 농사지어 거두고 음식을 장만하고 실을 자아 옷 짓는 일보다 더 중한 일은 없느니라. 너는 다시 친정에 돌아가 마땅히 배워야 할 것부터 배워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친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며느리가 할 수 없이 친정으로 돌아와 이러이러한 까닭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했어요. 사돈이 되는 천석군 집에서 생각해보니 아주 괘씸했습니다. 만석군으로 사는 부잣집에서 며느리더러 온갖 험한 일을 다 배워가지고 오라니 그런 심한 경우가 어디 있느냐 말이죠. 내가 우리 딸을 얼마나 애지중지 잘 키워놓았는데 제가 그런 소리를 내? 좋아, 그러면 제 자식은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두고 보자. 이러고 나서 자기 사위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만석군 집 아들을 부른 거였죠. 자네 아버지는 우리 딸더러 일이란 일은 다 배워가지고 오라고 돌려보냈는데 그래, 자네는 일을 얼마나 배웠는가? 하고 따지니까 사위가 이야기했습니다. 예, 잘할 줄은 몰라도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은 배웠습니다. 설마하니 만석군 부잣집에서 아들에게 험한 일을 가르쳤겠느냐 싶어서 이것저것 일을 시켜보았어요. 자네 나무 할 줄 아는가? 예, 할 줄 압니다. 그럼 산에 가서 나무 한 짐 후딱 해오게나. 그러니까 사위는 지게를 덜렁지고 나가더니 반나절도 안 돼 나무를 산더미만큼 해가지고 들어왔어요. 몸에 익은 솜씨가 아니면 그렇게 못하는 거였죠. 그러면 밭갈이 할 줄은 아는가? 예, 압니다. 그럼 저기 소가 있으니 끌고 가서 밭을 갈고 오게. 그러자 사위는 황소에다 쟁기를 지어가지고 밭에 나가더니 이랴 이랴 소를 몰아 번개같이 밭을 갈았어요. 밭을 다 갈고는 오줌 장군을 날라다 밑거름까지 듬뿍 주고 왔죠. 농사 짓는 일은 그렇다지고 신 삼을 줄은 아는가? 예, 그것도 알 줄 압니다. 그럼 한번 해보게. 사위는 삼껍질을 벗겨다가 야무지게 꼬아서 미투리 한 켤레를 본때 있게 삼아놓았어요. 그 모습에 장인은 탐복을 안 할 수가 없었죠. 자네는 만석군 집에 살면서 어찌 그리 일을 잘하는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배운 것뿐입니다. 천석군 집에서는
그때부터 딸에게 온갖 일을 가르쳤습니다. 밥 짓고 옷 짓고 빨래하고 농사 짓는 법을 다 가르쳐서 다시 시집으로 보냈어요. 만석군 시아버지는 그제서야 좋아하며 며느리를 잘 대접했다는 이야기랍니다. 불씨 꺼트린 며느리. 옛날에는 집집마다 불씨를 아주 귀하게 간수했어요. 요새처럼 성냥이 흔하지 않아서 그러기도 했지만 어떤 일에나 정성을 다한다는 뜻도 있었죠. 불씨를 어떻게 간수하느냐 하면 아궁이에 깊숙이 불인 거를 넣고 재를 두껍게 덮어서 다독거려 놓는 거예요. 그러면 밤새 불이 꺼지지 않고 살아있었습니다. 아침에 아궁이 재를 헤치면 불인걸에 불이 벌겋게 남아있단 말이죠. 거기에 지피나 삭정이로 불을 당겨서 쓰곤 했답니다. 어느 집에서나 불씨를 오래 꺼뜨리지 않고 간수하는 것을 큰 자랑으로 여겼어요. 그만큼 정성을 들였다는 뜻이 되니까요. 그런데 만약 불씨를 꺼뜨리면 아침밥을 굶어야 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불씨가 없으면 이웃집에 가서 불을 얻어와야 하는데 이른 아침에는 아무도 불씨를 빌려주지 않는 풍습이 있었으니까요. 어느 집에 며느리가 새로 들어왔어요. 혼례를 다 치른 다음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불러서 단단히 일렀죠. 이제부터 네가 불씨를 맡아서 간소하거라. 이 불씨는 지금까지 칠대를 내려온 불씨란다. 그러니 꺼뜨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며느리는 그날부터 정성 들여 불씨를 간수했습니다. 칠대를 내려온 불씨라고 하니 자기가 꺼뜨렸다가는 그런 망신이 없었으니까요. 조상님 벨낫도 없고 말이죠. 저녁때가 되면 아궁이에 이글이글 타는 불인 거를 넣고 재를 덮어 아기 재우듯이 다독다독 두드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궁이부터 헤집어서 불씨가 살아있나 보는 거예요. 불씨가 빤하게 살아있으면 후 하고 마음을 놓는 거죠. 이렇게 이틀을 무사히 보냈습니다. 그러던 사흘째 되는 날, 새벽같이 아궁이에 가보니 그만 불씨가 꺼져버렸어요. 며느리는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어쩌녁에 그렇게나 정성 들여 묻어놓은 불씨가 어이없게도 밤새 꺼져버렸으니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가만히 살펴보니 글쎄 누가 아궁이에다 물을 듬뿍 뿌려놓은 거였습니다. 물을 뿌려놓았으니 불씨가 살아있을 리가 없었죠. 칠대를 내려오는 불씨를 꺼뜨려 놓았으니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시어머니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길길이 날 때였어요. 시집 온 지 사흘 만에 칠대를 내려오는 불씨를 꺼뜨렸으니 이런 망신이 어디 있느냐. 너는 우리 집 며느리 될 자격이 없으니 당장 나가거라. 불씨 한번 꺼뜨렸다고 며느리를 쫓아내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누가 일부러 물을 뿌려서 그렇게 된 건데 말이죠. 하지만 옛날에는 시어머니가 나가라면 나가야지 별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쫓겨날 판인데 시아버지가 나서서 말려주었어요. 불씨 꺼뜨린 것이 잘못이긴 하지만
어찌 부리 사람보다 귀하겠느냐. 이제부터 조심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해서 겨우 쫓겨나지는 않았지만 며느리는 망신살이 뻗쳤습니다. 시어머니 눈밖에 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웃사람 보기에도 부끄럽게 되었어요. 며느리는 억울하고 분해 어떻게 해서든지 아궁이에 물을 뿌린 사람을 찾아내겠다고 단단히 벌었죠. 그날 밤 며느리는 아궁이에 불씨를 묻어놓고 부엌문 뒤에 숨어서 지켜보았습니다. 또 누가 밤새 물을 뿌리러 올까 봐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밤이 이슥하도록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오늘은 아무 일 없나 보다 하고 그냥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아궁이에 나가보니 글쎄 또 누가 물을 뿌려 불을 꺼트려 놓았지 뭐예요. 며느리는 그만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두 번씩이나 불씨를 꺼트려 놓았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못 참겠다고 당장 나가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번에도 시아버지가 나서서 쫓겨나는 것은 겨우 면했어요. 너도 불씨를 꺼뜨리고 싶어서 그랬겠느냐. 하지만 또 한 번 불씨를 꺼뜨렸다가는 나도 어쩔 수 없으니 마음을 단단히 먹도록 해라. 시아버지 덕분에 고비는 넘겼지만 생각할수록 분하고 원통했습니다. 누가 일부러 자기를 골려주려고 마음먹지 않은 다음에야 이럴 수는 없었죠. 며느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불씨 꺼트린 사람을 찾아내고야 말겠다고 벼르고 별렀습니다. 이웃집에서 불을 얻어다가 아궁이에 묻어놓고 그날 밤에는 며느리는 잠을 안 자고 지켰어요. 부엌문 뒤에 숨어서 밤새 지켜보았죠. 밤이 이슥하도록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첫 닭이 울 때까지도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새벽 닭이 두 번째 울 때쯤 되니 시커먼 것이 살금살금 나타나 아궁이 쪽으로 가지 않겠어요. 가만히 보니 조그만 사내아였습니다. 사내아이는 아궁이 앞에 가더니 다짜고짜 아궁이에다 오줌을 누는 거예요. 여태 저 녀석이 새벽마다 아궁이에 오줌을 놓아서 불씨를 꺼뜨렸구나. 며느리는 잽싸게 뛰어가 아이를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그 사이에 눈치를 채고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개 섞어라! 며느리가 소리를 지르며 쫓아가니 아이는 쪼르르 뒷산으로 달아났죠. 숲속으로 들어가고 들어가고 바위 뒤에 숨어 바위 뒤로 돌아가고 그러다가 붙잡을 수 있었어요. 아이를 붙잡아서 정신없이 집에 돌아와 보니 글쎄 손에 잡힌 건 아이가 아니고 커다란 산삼이었습니다. 산삼이 오래 묵으면 아이로 둔갑도 하거든요. 이럴 수가. 이것은 틀림없이 산신령님이 내리신 선물이다. 불씨를 칠 때나 지켜온 정성을 갸륵하게 여겨 보내신 것이로구나. 우리 며느리가 아니었으면 이 귀한 것을 얻지 못할 뻔했구나. 집안 사람들은 모두 좋아하고 그 뒤로 며느리를 금이야 오기야 떠받들었답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